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 소년마입니다. 오늘은 저희 점심에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채끝 짜파구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짜파게티하고 너구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요. 요즘 이제 기생충에 나와 있는 채끝살이 집에 있어서 채끝하고 짜파게티 너구리 가지고 채끝 짜파구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삶은 물을 끓여줄 건데요. 냄비에 물을 붓고요. 짜파게티 안에 들어있는 너구리 안에 들어있는 다시마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물이 끓을 동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크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4분 동안만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채끝살에다가 소금을 뿌려줄 건데요. 조금만 뿌려주면 되세요. 고기를 조금 크게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좀 둘러주고요. 고기가 어느 정도 다 익었고요. 여기다 면을 삶아놓은 면을 부어주고요. 네, 수프 짜파게티 수프 하나에 너구리 수프 3분의 2예요. 다 넣어주겠습니다. 채끝 짜파구리 완성되었습니다.